이겨맨 로블록스. 엄마! 엄마! 응?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마트에 창 보러 간단다. 다 왔네 벌써. 오늘 마트에서 그러면 맛있는 과자 사 먹어야지. 안 된단다 과자는. 으차. 안 되는 것도 많네. 들어가자. 엄마 이 핫도그는 어때요? 핫도그는 오늘 저녁 반찬으로는 좀 별로겠구나. 다른 걸 보도록 하자. 팝콘 그리고 햄버거, 사과. 엄마 그러면은 어? 이 통닭다리는 어때요? 햄. 좋구나. 와. 밥상 앞에서 하나씩 들고 뜯으면은 아주 장관이겠어. 와. 엄마 근데 그거 몽둥이 같아요. 저 오늘 혼나는 거 아니죠? 그렇지. 드디어 들켰구나. 이걸로 너를 흠신나게 뽑을 생각인가? 아 어쨌든 저스 아저씨 계산이요. 땡땡. 네. 자 이제 장도 받겠다. 엄마 이제 가요. 아이고 가기 전에 팝콘도 하나 사야겠네. 어? 뭐지? 어? 어? 어 안녕. 야옹아 여기서 뭐해? 너 보아하니까 집이 없구나. 안쓰러워라. 배도 많이 고프고. 어이 그리고 안 씻은 지도 오래된 것 같네. 어이 여민아 빨리 집에 가야지. 거기서 도대체 뭐 해? 아 엄마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대체 뭐 해? 아니 어? 여기 버려진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지금 많이 배가 고픈가 봐요. 저희 집에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유민아 아쉽지만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단다. 어우 엄마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한 거 알잖니? 어우 미안하다 아들. 야옹아 어쩔 수 없겠다 미안. 아유. 빨리 와! 어 네. 어 야옹아. 엄마 야옹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이 불쌍한데 난 안 불쌍하니? 어우 코 막혀라. 어우 어우 숨을 못 쉬겠네 고양이. 어우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 어우 베스트 드라이버 임무 끝. 어우 자 아. 이제 일을 좀 해볼까? 아 엄마 어? 저 잠깐만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 그래 마실 거 거기 안에 있단다. 아 샌드위치잖아. 아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 어딜 가 여민아 집에 오자마자. 아 저 깜빡했지 뭐예요. 친구들이 약속이 있어서요. 아, 이 밤에? 아, 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돼 여민아. 아 친구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아, 안 된다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네, 와. 아 다녀오겠습니다. 아이, 고양이가 아직도 거기 있을려나? 어이 여기 있다. 야옹아 너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아 네가 걱정이 돼서 우리 집 냉장고에서 샌드위치를 갖고 왔어. 이것도 먹고. 난 너를 키우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진짜 너 귀엽게 생기긴 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겠지? 일단 샌드위치 먹고 나중에 또 올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집으로 일단 몰래 일단 가볼까? 우리 집에 맛있는 것도 엄청 많거든. 자 일단 이 샌드위치도 먹어. 우리 집 가면은 진짜 내가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있게 해줄게.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 여매나 안녕! 아! 너 미순이잖아! 미순아 안녕! 어? 너 옆에 있는 거 네 펫이야? 아! 오늘 내가 그 길거리에서 굶고 있는 고양이를 내가 오늘 입양하려고. 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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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키. 그런 일반 펫으로 뭐하게. 나처럼 이렇게 네온 고양이, 이런 네온 줄무늬 고양이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비싼 거 없냐고. 이렇게 하나알 깨진알에서 나오는 일반 고양이는 쓸모도 없다고. 아니 내 고양이가 어때서? 푸키 푸키 잠 수준 떨어지네. 진짜 이 상태로라면 너 이상 더 이상 너랑 이야기 섞고 싶지 않아. 어? 뭐야 내 펫이 도대체 어때서? 가자 고양아. 그런 말은 듣지 마 듣지 마. 푸키 푸키 저기 좀 봐 고양아. 푸키 푸키. 야옹아 여기가 이제 너랑 나랑 같이 살 곳이야. 엄마한테 안 걸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근데 어디 계시지? 헐 주무시고 계시네. 안 되겠다. 야옹아 올라가서 일단 숨어 있자. 일단은 여기 일단 숨어 있어. 자, 내가 숨을 곳을 만들어 줄게. 엄마한테 절대 안 걸리는 만한 곳이. 그래, 요따 놓자, 요따. 요따가 놓으면은 그래도 모를 거야. 여기 잠깐 숨어 있어. 어, 엄마 왔다. 여매나. 벌써 친구랑 놀다 왔어? 아, 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어요. 여자의 족발똥? 어? 아, 뭐야? 여매나, 뭔가 수상해 보인다. 아, 아니에요. 오늘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는 걸요. 아이 뭐야? 고양이도 집에 없는데 왜 기침이 나오지? 어? 이건 고양이? 여매나! 너 엄마가 고양이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지.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고양이를 데리고 왔구나.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일단 고양이 때문에 마스크 좀 써야겠네. 마스크 방독면인가요 그거? 그렇지. 고양이리네. 엄마 저 고양이 키우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엄마 이 고양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제발 키우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 제발요. 엄마 안 돼. 고양아 일로 와. 제발요. 엄마 엄마 제발 저발 이 고양이 좀 키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일로 와. 엄마, 너 어떻게 하실 셈이세요? 뭘 어떻게? 우리 집에서 내보내야지. 오케이. 엄마는 정말 진짜 너무해. 고양아. 여기가 원래 너네 집이니까. 여기 있으렴. 아휴 미안하다 고양아. 그런 불쌍한 눈빛 보내도 절대 안 돼. 난 가야겠. 어? 얘가 왜 따라와? 따라오지 마. 아니 자꾸 보다 보니까 또 귀엽네. 이렇게 불쌍한 애를 어떻게 길거리에 놓고 와? 내가 마스크 쓰고 살아야지. 근데 고양아, 너 몸이 너무 더럽다. 엄마가 씻겨줄게, 고양아. 들어가봐. 지켜볼게나?
기본이? 기본이? 기본도? 냄새도? 어? 얘가 시켰더니 얘 원래 색깔이 핑크 고양이였구나. 아이 정말 이쁘다. 색깔이 고급스럽고 엘레강스하네. 엄마는 진짜 너무해. 엄마. 엄마 이 고양이는 뭐예요? 고양이는 절대 안 된다면서요. 아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뭐 마스크 쓰고 살지 뭐. 키워보자. 정말요? 근데 그 고양이는 어디 갔고 이 분홍 고양이는 뭐예요? 아휴, 고양이를 씻기다 보니까 아우 더러운 게 싹 다 빠져서 그런지 원래 색깔이 나온 것 같아. 정말요? 아까 그 고양이예요? 야옹아 너였구나. 야옹아 보고 싶었어. 야옹아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럼 엄마랑 너 우기기 우기기 우기기. 헤헤 헤헤. 야옹아 우리 놀이터 가서 놀까? 슉슉슉슉. 아? 뭐했어? 아이 미순아 안녕. 너 그건 핑크 네온 고양이? 그거 어떻게 얻었어? 전에 분명히 일반 고양이였는데. 아 이거 핑크 네온 고양인가 이게? 아니 내가 그때 보여줬던 일반 고양이 기억나지? 일반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꾸정물이 묻어가지고 검정색이었던 거라고. 그래서 씻겨줬더니 원래 색깔이 나온 거야. 뭐라고? 그럼 공짜로 핑크 네온 고양이를 얻은 거야? 뭐 그런 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키우는 거였는데. 아이 배 아프다니. 처음에는 너 일반 고양이라고 하면서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됐었지. 공짜로 내온 고양이를 얻다니. 짜증나. 집에 갈래. 진짜 못되나다. 그치 고양아. 나는 네가 분홍 고양이가 아니어도 널 키웠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함께 살게 돼서 정말 반갑다. 히히. 우리 저쪽 가서 온천에 또 놀자. 따라와. 아 뜨뜻하다. 고양아 너도 좋지?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봐요. 안녕.